대한민국 3대 사찰 중 하나인 영축종림 통도사. 불보, 법보, 승보, 삼보 가운데 가장 으뜸인 불보를 간직한 진정한 불지종찰이자 국지대찰인데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통도사는 1400여 년의 긴 역사를 통과한 수많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보물창고와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 불교 문화재의 보고 통도사, 그리고 그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있는 통도사의 성보박물관. 오늘은 반짝이는 그 소중한 문화유산을 만나러 떠나봅니다. 바람은 춤추고 소나무는 차다 라는 의미의 무풍한 송로.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한 듯 하면서도 푸르른 자태로 어우러진 소나무의 모습은 사시사철 멋스런 풍경을 선물하는데요. 네, 저는 지금 통도사에 도착했습니다. 제 앞에 구불구불 춤추듯 서 있는 소나무가 보이시나요? 이 길을 따라 걸으면 바로 통도사 경내, 통도사 성보박물관으로 갈 수 있는데요. 저와 함께 이 멋진 소나무 숲길을 따라 함께 가보시죠. 신라 선덕여왕 15년 자작율사에 의해 창건된 통도사. 사찰을 수호하는 장엄한 소나무와 솔향을 머금은 싱그러운 바람, 그리고 봄 기운을 가득 담은 물소리에 이끌려 천천히 걸음을 옮기면 영축총림이라는 편액이 걸린 통도사 총림문에 도착합니다. 사찰 자체가 커다란 박물관도 같은 통도사. 통도사에 의해 전해오던 문화재들은 모두 어디서 어떻게 보관되고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전해주실 분은 바로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진흥 스님입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님 반갑습니다. 아, 이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우리 불교 역사의 보고이자 또 우리의 정신문화를 잇는 소중한 기록들을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스님. 예, 오늘 매화꽃이 피는 이 봄날에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스님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스님, 그럼 제가 스님과 함께 이 통도사 성보박물관의 소중한 기록들을 좀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다 함께 가서 오늘 박물관 한번 둘러봅시다. 네, 스님. 가시죠. 네. 예. 사방에서 모인 수많은 구경꾼들. 부질없는 세상에 이날은 부처를 만났네. 스님을 따라 들어선 박물관. 가장 먼저 벽에 걸린 커다란 부처님께서 맞아주셨는데요. 스님, 안에 들어왔더니 가장 먼저 이 커다란 괴불탱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예, 이 괴불은 서울 청룡사 괴불입니다. 아, 그런데 이런 괴불 이렇게 우리가 걸어두는 이유도 사실은 좀 궁금한데요. 모두 다 불자라고 해서 알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예, 이 괴불은 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난을 겪고 난 우리 백성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자 야단법석을 열 때 쓰던 그런 큰 성보이자 불보입니다. 괴불은 항상 궤외에 보관되어 있다가 큰 법회 때 나오기 때문에 보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성보인데, 통도사에서는 1년 내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불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밖에서 이제 법회를 볼 때 이렇게 걸어두고 하는 이 괴불, 본래 좀 말려 있어서 보관이 되는데 늘 이렇게 걸어두신다는 말씀이시죠, 스님? 그렇습니다. 우리 통도사에서는 특별전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 보관되어 있는 괴불을 매년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전시의 순서에는 서울 청룡사의 괴불탱 전시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4월 14일까지 서울 청룡사 괴불 특별전을 배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보의 귀중함을 일찍부터 알아차린 통도사의 스님들께선 현재 성보 박물관의 모습을 갖추기 이전부터 문화재 보존은 물론 문화재를 통한 소통을 위해 많은 방편을 마련하고 고민해왔는데요. 그 역사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긴 이곳, 바로 통도사 역사실입니다.
스님, 역사실에 왔더니 이렇게 통도사 전체 가람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1400년 정도의 역사를 지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그럼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요? 네, 통도사 역사가 1370년 넘었습니다. 그 숱한 성보를 임난 이후에는 저 상도전 옆에 해장보각에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가늠전에 보관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배관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고 해서 만세루에다가 전시를 해서 우리 성보를 뺐는데요. 너무 많은 성보가 있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처음은 전 종정을 지내신 노천당 월화 스님께서 기초를 잡으시고 지금 현 종정이신 중봉당 성파 스님께서 주지를 하실 때 사중에 공의를 모아서 박물관을 짓자. 그렇게 1994년도에 시작을 해서 1999년 4월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여러 정각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성보를 보관을 하시다가 그렇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한 30년 정도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주지를 지내신 태영 스님과 그리고 박물관의 독보적인 우리 범하 전 관장 스님께서 많은 노력과 그리고 우리 사부대중의 염을 함께 모아서 오늘날 우리 통도사 성보 박물관을 이렇게 우뚝 서게 했습니다. 1970년대 만세루에서 이미 유물 전시관의 모습을 조금씩 갖춰나가기 시작한 통도사는 관람객들의 호응과 성보 보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1987년 드디어 전각이 아닌 단독의 성보 박물관을 건립했는데요. 이는 한국 사찰 성보 박물관의 시작으로 이후 성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전시하기 위한 신축 공사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중 역사실은 통도사 창건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부처님의 말씀 그리고 스님들의 일상까지도 한눈에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목조 나한좌상과 앞면에는 천문도, 뒷면에는 수미산도를 새긴 국내 유일의 동판 천문도인 근동 천문도를 지나니 여기 커다란 세 개의 향환이 눈에 띕니다. 우리 통도사에서는 이 향환이 세 개,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예, 세 가지가 있는데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요. 보관 상태가 깨끗해요, 스님. 그렇습니다. 이 은입사 향환도 부처님 전에 올리던 불구이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을 하고 보관해왔던 겁니다. 많은 향환이 오지만은 우리 통도사에서 이 보물로 지정된 이 향환은 사이즈가 상당히 큰 축에 속합니다. 부처님 전에 향을 피우던 공양꾼인 향환. 그중 은입사 향환은 어두운 배경이 되는 청동에 반짝이는 은을 새겨 넣어 색채 대비를 통해 더욱 돋보이는 여러 문양을 격조 있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스님과 함께 천천히 역사실을 걷다 보니 과거 스님들의 바로부터 입체감을 뽐내며 빛나는 아미타 열의 삼존상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스님께선 이곳의 모든 유산들이 소중하지만 이 역사의 시작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많은 사람들이 통도사는 이미 천년 이상의 고찰이다 이렇게는 잘 알고 있는데 이 통도사의 역사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신라시대 선덕여왕 시절에 자장 스님께서 오대산에 기도를 가셨다가 거기서 경전과 부처님께서 직접 입으셨던 가사를 가지고 634년에 이 신라 땅으로 오게 됩니다. 아, 뒤에 계시는 자장 스님께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646년에 통도사를 창건을 하셨으니까 올해로 꼭 14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올해는 또 갑진년이라 용의 해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 통도사 창건설에 보면 아홉 마리의 용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장 스님의 신통력으로 불용지에 한 마리의 용이 남아서 통도사를 지키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통도사의 이 창건 역사 속에 용에 관한 비밀이 있었다는 건 모르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스님? 그래서 이 통도사 주위에 보면 다섯 마리 용이 날아간 곳을 오룡골, 세 마리의 용이 날아간 곳을 삼동골, 그렇게 하는 지명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자장 스님께서 중국 오대산에서 부처님 진신사리와 가사, 바루를 전해받고 신라로 돌아왔을 때 지금의 통도사는 큰 연못자리였다고 하는데요. 그 연못에는 무려 아홉 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고 자장 스님의 설법으로 모두 그 자리를 떠나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 마리는 산문 어귀의 큰 바위에 부딪혀 그 핏자국이 지금도 남아있는 바위를 용혈암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용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길고 긴 역사의 통도사. 그 안에는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님, 이 통도사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천년이라는 시간을 너무 어제 일처럼 쉽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 긴 시간을 거쳐서 이 소중한 문화유산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정을 보고 계시는데 이 어른이 환성당 지안 스님이십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까지 통도사에서 주석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스님이 기록하신 견역복굽이라고 하는 비석이 아직도 비림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스님들이 과중한 부역을 하게 되는데 그 부역을 겸해준 관리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적는 그런 비석의 내용이 있습니다. 금산사에서 법회를 열 때 전라도 고을 모든 백성들이 스님의 법문을 들으려고 그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큰 어른이시고 그때는 큰 스님의 행적을 너무 돋보이게 하면 조선시대 숭유읍불시대에 통도사가 많은 피해를 당할 것이다 생각해서 스님의 기록들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예. 이 스님께서 그간 하셨던 그런 노력들이 조금 잊혀져 있었던 거네요, 스님? 잊혀져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네. 우리 자체 불교계 내에서도 약간 반역자로 몰린 스님의 행적을 돋보이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른께서 통도사에서 주석하시고 한 그런 기록들을 좀 찾고 우리 스님의 복권을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종정이신 성파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한성당 지안 스님의 위치를 바로 잡는 것이 우리 불교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큰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불교가 이렇게 융성하게 되고 명맥으로 우리 성보박물관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께선 환성지안 스님을 억불로 희생된 순교승으로 통도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지안 스님을 비롯한 선대 스님들의 노력과 신심, 분력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가려졌던 숭고한 스님의 정신을 다시 드러내고 밝히는 일. 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하나의 커다란 불사입니다. 1300여 평의 실내 전시 공간과 학예 연구실, 그리고 7개의 유물 소장고와 문화센터 등을 갖추고 있는 통도사 성보박물관. 1층에서 처음 만났던 괴불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2층에는 다른 공간보다 조금 어둑한 곳에서 대형의 불화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적의 상태로 보존, 전시되고 있는 불교 회화실이 있습니다. 스님,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전국에 있는 모든 사찰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불교 회화, 우리 유산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아마 제일 많은 불교 회화, 특히 탱화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전시된 불화 말고 더 많은 우리 유산들이 보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항온, 항습에 기준해서 수장고에서 지금 좀 비밀인데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스님, 그럼 제가 이쯤에서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원래 이런 불화들은 사찰의 전각에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박물관에 모아두는지 저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우리 한옥이라고 하는 그 건물 구조는 항온 항습에 좀 약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제일 먼저 도난에 아주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보박물관에서는 항온 항습, 그리고 최대한 현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화들은 온도와 습도와 빛에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방락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을 조도를 좀 어둡게 해서 우리 성보들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공간은 이 성보들이 가장 편안하게 숨 쉴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불교 회화는 법당 안에 봉안되는 그림부터 80년에 이르는 부처님의 일생을 그린 불전도, 그리고 사찰을 장식한 단청과 연꽃 등 우리 불교와 관련해 그려진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탱화는 통도사 대광명전 삼신불상 뒷면에 봉안됐던 삼신불 탱화로,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니 선명한 붓의 기록 뒤로 삼배의 결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총 600여 점에 달하는 불교 회화를 소장하고 있는 통도사 성보박물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박물관을 통틀어 가장 풍부하고 가치 있는 불교 회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회화실 한 벽면을 가득 채운 탱화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여덟 폭의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탱화가 팔상탱화입니다. 네.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로 오실 때, 지금 부처님께서 네, 오시는 모습인데 네. 네.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태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비람강생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적었는데,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저기 애기 동자가 부처님이 손을 들고 네. 일곱 그름을 걷는 그런 모습도 그려지고, 왕궁에 태어나신 그 경사스러운 나를 이렇게 화폭에 담아서, 이 그림만 보고도 부처님께서 태어날 때의 생생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죠. 부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을 한 폭에 다섯 개 내외로 압축해 묘사한 영산전 팔상탱화. 화폭에 담긴 인물 하나하나의 표정까지 생생하게 표현된 팔상탱화를 통해 다시 한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과정과 의미를 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1400여 년의 시간, 쉽게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시간이 마치 어제처럼 생생하게 머물고 있는 통도사 성보박물관. 긴 시간을 지나온 스님과 우리 성보들이 계속해 그 정신과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구하기 위해 스님과 함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봤습니다. 스님과 함께 성보박물관을 이렇게 둘러보고 났더니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조금 더 많이 알려야겠다는 마음에 좀 조급해지기까지 하는데요. 이렇게 박물관을 운영하시다 보면 어려움은 없으세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우리 통도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한 4만 점에 가까운데, 그 많은 성보를 관리하자고 하니 장소가 좀 협소해서 지금 서운함에다 수장고를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요즘에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을 저희들이 재교육시키고 또 인문학 강의를 해서 그분들이 지금 한 130명쯤 되는데 한 200명 수준으로 늘려서 다 함께 이렇게 박물관을 운영해 나가는 일원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신도들도 이 성보박물관에서 우리 문화적 가치를 함께 알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현대에서는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함께 우리 성보박물관에 오셔서 교육도 같이 받고
같이 연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성보에 대해서 미리 알지 못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온다면 교육도 시켜주시는 건가요? 아유, 당연하죠. 네. 예. 학예사들이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매주 시간을 내서 교육을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냥 관심만 있으시다면 우리 박물관을 찾아주시면 저희들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님, 그리고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성보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간 굉장히 많은 전시들을 해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네.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전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문화재, 특히 고려불화라고 하는 세계적인 회화가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몇 점이 없지만 고려불화가 일본에 거의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신사, 가가미 진사에서 우리가 위탁해서 전시한 고려불화전을 저는 참 감명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노력하시는 만큼 이런 가치를 알리는 일이 순항을 해야 할 텐데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들은 매년 2회에 걸쳐서 미술사 학회를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벌써 40회가 넘는 그런 학술대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단청, 불화, 사경, 생활, 자수, 서각 등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그런 사업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통로사 성보박물관에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상세히 안내해서 함께 전통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00년 이후에 불교가 위축될 당시에 가까운 우리 말사, 운흥사에서 많은 경전을 목판으로 찍은 일이 있습니다. 그 목판이 지금 우리 통로사 성보박물관에 있고 이번 가을쯤 해서 운흥사 경판 특별전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들 오셔서 1600년 당시에 연희 스님과 학군 스님의 투철한 신심과 깊은 사경의 뜻을 다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통도사 성보박물관을 찾아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있는 BTN 시청자 그리고 불자 여러분께도 한 말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올해는 갑진년이라 해서 용의 해라고 합니다. 통도사는 용의 전설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이 갑진년 해에 통도사에 참배하시면 아마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통도사에 찾아오시면 성보박물관에도 오시고 우리 학예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안내로 이해를 하고 느끼고 그리고 신심을 고양시키는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스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토대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오늘 함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승불하십시오. 마땅히 지금 여기 있어야 한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당연하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숨죽여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면 느낄 수 있는 장대한 역사 속 수많은 사람들의 생생한 숨결, 뿌리 깊은 역사를 지닌 통도사와 그 역사가 꽃피운 찬란한 문화를 마주하는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그 가치를 아는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모두의 역사, 자랑스런 그 뿌리를 찾는 소중한 경험, 그 시간을 선사할 통도사 성보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We'll be right back.